안개산에 아침 해가 떠오르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됐다. 웬일인지 할머니가 아침 일찍 부엌에 나왔다. 지난밤 담가놓은 미역을 서둘러 냄비에 담는데 어수선한 살림살이가 할머니 눈에 거슬리는 모양이다. 내일 저걸지 안 그러면 뭐 깨끗이 안 해. 마늘도 가져오면 찌개가지고 그 약 놔두고. 고집스러우리만큼 꼼꼼한 성격 탓에 직접 팔을 걷어붙여야 직성이 풀린다. 냄비 또 뭐 어디 갔는지 웃다 해. 여기 덮는 게. 가져오. 어디 있어도 있겠지. 아들이 사용하고 제자리에 놓지 않으니 찾아 헤매는 일도 다반사.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할 모양이다. 이게 맛있겠다 야. 미국 아들 생일인데. 아들 생일을 해놔서 미국 길에. 이따 내가 만날 밥 한다고. 나 저다 밥 뭐 해. 이거 은행이야, 은행. 어라. 구부정한 허리로 아들의 생일상을 손수 차리는 할머니. 야무진 손끝으로 쌀을 씻는다. 이거 저 아래 야수물이라 저 밑에. 할머니가 별래요. 내가 나이 많아도 아들 맡다 놓으면 너무도 깨끗하게 하고 별라대. 뭐 저 별래가지고 별날 일이 안 죽는 게 있다. 할머니의 살림살이는 주인을 닮아 반짝반짝 윤이 난다. 몸에 밴 부지런함으로 평생을 바지런히 움직이며 살아온 장숙낭 할머니. 그 사이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는다. 미역국 간을 보고 나서야 할머니가 엉덩이를 붙인다. 여 밥이 한번 다 돼 있다. 기름이 덜 나는 거 보이. 저 전기밥솥에도 저 구녀 꼭 터마가 봤지 뭐. 저 구녀 짐 못 나오게로. 무슨 뭐 하는 냄새가 나네요. 아, 미역국 맛있네. 냄새가 아주. 미역국 뭐 있나. 아무 고기 안 넣는데. 아, 그거 안 넣었어요. 고기 안 넣었어. 저기 잡고 있어. 밥 잘 땐데. 어머니, 야, 이거 어머니 밥솥 전기밥솥에 밥은 엄마가 잘하지. 아유, 밥은 오늘도요, 딱 맞게 했네. 아들에게는 황송한 생일상이 아닐 수 없다. 엄마 밥도 없어. 그거 아왕국이야. 뭐 미역국 많이 잡소. 아유, 나 미역국 저 아들 생일은 뭐 어머니가 하는데 뭐 어머니가 그 미역국 잡사야지. 90둘의 어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에 태연 씨 마음이 먹먹해진다. 어머니 미역국 끓인다고 수고했어요. 미역국 끓이면 뭐가 수고하나. 미역당 나도 뿌렁이 매워. 수고는 뭐 수고해야죠. 내가 한갑이 지나가지고 어머니인데 그 생일 미역국 끓여 먹기는 정말 처음이래요. 아이 생일 처음이라고. 야. 나 처음이 처음일까. 한갑이 지난 아들은 뭐 미역국까지 챙긴다. 나가 있는 사람, 나가 사다 왔는 게 뭐 미역국 먹기게 했나? 혼자 이래 있지? 안 됐지? 여기도 그렇고 저 혼자 있는 매너도 그렇고 같이 사고 같이 있고 밥도 같이 잡수고 같이 있으면 좋는데 그건 저 떨어져서 나가 있지? 마음이 안 듣고 내 마음이 안 됐지 안 좋지. 아들 내가 살아 있을 때까지 있으면 좋지. 안 그런가? 그날 오후
장숙랑 할머니가 또다시 옛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방을 쓸고 닦느라 허리가 쉴 틈이 없는데 할머니 가만히 누워있는 법이 없다. 아니 이거 아직 새치게 이래 부채질을 하라고 이런 거 사가지고 왔는데 시리기 저자 집게인데 다가는. 방 청소를 끝내놓고 할머니가 커다란 나무판을 펼쳐놓고 앉았다. 할머니 키만한 밀대까지 꺼내놓고 또 무언가를 하려는 모양이다. 동그랗게 뭉쳐놓은 밀가루 반죽을 능숙하게 밀어내는데 귀한 손님이라도 오는 걸까? 아주 온다 해서 국 하고 싶다. 갈구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갈구치 많이 먹고 갈구치 좋아한다고. 유독 칼국수를 좋아했던 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가 바지런히 움직인다. 배고팠던 시절 칼국수를 끓이는 날이면 10남매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아이고 이 인지는 아무 노릇도 잘하던 거 다 못한다. 오다 내려 묵게 싸고 오다 내려 잘게 싸고 이랬다. 그전에는 일 싼 거면 국실 참 잘 싼 거른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사람은 이래. 이랬는데 그 뭐 하지 않아. 그런 싼 걸로니까 겁이 나가지고 뭐 하지 않나. 솜씨는 예전 같지 않아도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은 어미의 마음은 끝이 없다.